오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블루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동안 우수한 양리적 효과로 다양한 건강 관련 제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비만과 피부노화, 시력 증진 등의 의약용품 개발에도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베리는 한 그루에 10,000원 내외 아니 몇 그루 밭에 심어두고 매년 식용 및 약재로 이용하면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양리작용에서 항염작용과 항균활성 콜레스테롤 감소, 골밀도 증가의 효능이 밝혀져 천연물로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체 임상을 통해서는 신경관 손상 완화와 뇌신경의 신호전달 촉진, 시력 증진,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면역력 증강 작용에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효능들이 밝혀져 있지만 잎과 열매 뿌리, 각 부위별에 따른 효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태평양제약 블루베리 잎 추출물은 추출물에서 항산화 작용이 80% 이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잎에 함유된 무기질은 칼슘과 칼륨의 순으로 많았지만 비타민C와 페놀화 함유량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잎은 양질의 영양학적 성분 구성으로 고부가 가치 건강지향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블루베리로 잎차를 만들어 먹고는 시력을 완전히 회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자는 중학교 때부터 30년 넘게 안경을 써왔지만 지금은 시력이 거의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블루베리 잎을 차로만 꾸준히 달여 먹고부터 시력이 좋아졌다고 하며 놀랍게도 0.8까지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 남성분은 눈이 마르면서 뻑뻑해지고 시력도 많이 나빠져 애를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 잎으로 환을 만들어 매일 먹고는 일주일부터 눈이 건조한 증상이 사라지고 눈의 피로를 별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에서 블루베리 잎에는 열매에 비해 당분과 몇 가지 성분을 제외하면 대부분 모든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열매보다 높은 수준의 항산화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었으며 특히 눈의 특효제로 알려진 성분이 열매보다 훨씬 함량이 높았습니다. 만약 산화 억제력이 열매는 15.9라면 잎은 490 수준으로 거의 30배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자색과 검은색, 보라색의 색소를 내게 하는 성분이 400여 종류가 발견되어 시각장애 및 기능 개선에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 잎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시로 채취해 사용할 수가 있고, 물론 열매를 꾸준히 먹어도 시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가을에 빨갛게 잎이 물들었을 때 항산화력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잎차를 만들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성분 함량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그냥 그늘에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잎을 찜솥에 넣고 증기로 덮어 순을 죽여 건조시키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후라이팬에 타지 않게 살짝 볶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잎을 그냥 자연 건조하면 약효는 그대로 보존하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습내와 향 때문에 잘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찜솥에 넣거나 후라이팬에 볶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맛과 향이 좀 더 고소하면서 진액이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잎차는 자기 취향에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 만드는 게 좋고, 그늘에 1-2일 정도 더 건조시켜 차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잎차는 말리는 과정이나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 습이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곰팡이가 바로 피어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니 건조시킨 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차를 마실 때는 이파리 5개를 찻잔에 넣어서 5분 정도 기다린 후에 물이 잘 우러나오면 그때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2-3회 정도 더 우려 마시면 되고 또는 가루를 내어 물에 타서 음용하기도 합니다. 다음 블루베리 열매는 잎에 비해 피부노화 및 비만에 효과가 탁월함이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 보고된 피부노화 개선에 대한 연구에서 블루베리 재배종과 야생종에서 피부노화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크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스 생성에 대한 시너지 억제 효과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현상과 검버섯이 및 기미와 같은 잡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루베리 열매는 항염증과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부 세포를 보호하여 피부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전북대학교 블루베리 열매 추출물 항비만 효과에 관한 실험에서 블루베리 액과 발효액은 간의 중성지방과 체지방 및 체중을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은 증가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블루베리는 고지방 섭취로 인한 비만과 콜레스테롤 및 지질 변화의 감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발효를 통해 기능성이 더욱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블루베리를 발효 및 효소로 만들어 꾸준히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익은 열매를 건조시키면 오래 쓸 수가 있고 소주에 담궈서 4-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 먹으면 몸에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블루베리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찬 성질과 당분으로 인해 많이 먹으면 복통 및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열매는 하루 2-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이고 입차는 컵으로 하루 두세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사람마다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있다 보니 체질에 맞지 않는 사람은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이점 참고해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